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프로를 처음 살펴보겠습니다. AI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고 챗봇을 사용하며 제공되는 새로운 기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독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챗GPT 플러스, 제미니 어드밴스드와 비슷하게 월 $20입니다. 제한된 기능과 사용이 있는 무료 버전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프로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앱을 PC에서 열거나 컴퓨터에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SG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 스티븐, 월요일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어? AI 채팅을 위한 모바일 앱도 있으며 이는 PC 앱 버전과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내에서도 월 $30에 이용 가능하며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앱 모음이 포함됩니다. 가입한 이후로 아웃룩 이메일 계정에서 이메일 요약을 원하냐고 묻는 팝업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윈도우스 기기에서 독립형 버전을 시작하려면 코파일럿 앱을 열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검색 필드가 있는 간단한 창이 나타납니다. 메시지 코파일럿 필드 오른쪽에는 마이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AI가 인사하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오후는 즐기나요? 코파일럿 창이 물 배경으로 변경됩니다. 멋지네요. 정말 차분한 선택이에요. 물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작은 휴양지처럼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간단한 언어로 AI에게 말하면 AI는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응답을 제공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요. 충분히 간단하죠? 이것은 인터넷 브라우저에 있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AI 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영국 억양은 빼고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으며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지만 현재는 웹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지식의 금고와 같지만 실시간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챗봇이 듣고 있는 동안 X 아이콘을 클릭하여 챗봇을 닫거나 마이크를 음소거하여 챗봇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응답하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면 AI의 다른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상단에는 마이크 아이콘이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프로가 컴퓨터의 마이크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코파일럿 창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 수 있으며 작업하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도록 둘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켜두면 항상 듣고 응답할 것입니다. 방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거나 TV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더라도 모든 말에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짜증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좀 귀찮은 것 같네요. 음성 활성화를 끄거나 민감도를 낮춰서 배경 소음에 덜 반응하도록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도와드려 기쁩니다. 채팅 모드에서 나와 표준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면 홈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코파일럿과 함께 시도할 수 있는 옵션과 항목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후 코파일럿 아이콘은 이전 AI 채팅을 볼 수 있는 보기 기록 버튼으로 변합니다. 내부 보기 기록에서는 최근 채팅을 볼 수 있으며 기록을 닫기 위한 X 아이콘과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기 위한 연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면 창이 새로 고쳐지고 새로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채팅은 기록 내에 보관됩니다. 코파일럿 아이콘 옆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AI가 검토할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아들의 얼굴을 프라이버시를 위해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PDF 파일, 오디오 파일 또는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할 수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메시지 코파일럿 창 안을 클릭하면 더 깊이 생각하기 버튼이 나타나며 이는 더 복잡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코파일럿에 더 많은 추론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코파일럿은 귀하의 질문에 따라 응답을 생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모든 각도에서 귀하의 요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Think Deeper 버튼이 이벤트 계획, 코딩 또는 복잡한 수학 문제 해결과 같은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설정 메뉴로 코파일럿을 작업 표시줄이나 시작 메뉴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는 앱 설정, 개인정보 설정, 확장 프로그램 및 기타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하면 링크 복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코파일럿 열기, 인쇄, 공유, 페이지에서 찾기 또는 미디어 장치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하여 언어 테마 및 로그아웃을 포함한 더 많은 기능에 접근하세요. 또한 구독을 관리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코파일럿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이 다른 이름으로 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하우스넷의 다크로드로 바꿀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하우스넷의 어둠의 군주여. 결국 이 코파일럿 비전이라는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며 이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작업 중인 내용을 보고 질문에 답하고 웹 탐색을 도와주며 제안을 하고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기능은 현재 코파일럿의 브라우저 사이드바 버전에서 프롬프트 창 상단의 관련 소스 사용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관련 소스, 이 페이지 또는 이 사이트입니다. 코파일럿은 사용자가 작업 중인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를 볼 수 있어 질문에 답하거나 페이지를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하고 스크린샷을 추가하며 마이크를 사용하여 코파일럿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현재 독립형 앱이 제공하는 음성 옵션은 없습니다. 코파일럿 비전은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코파일럿 프로 구독자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랩스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제한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코파일럿 비전은 메시지 코파일럿 필드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할 때 사용자가 작업 중인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코파일럿 비전이 PC에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파일럿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으며 새로운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앞으로 몇 개월과 몇 년에 걸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AI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력하고 유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hopefully 웹 탐색과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유튜브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현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AI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